다시 큐큐입니다. 저 오늘은 이런 토끼, 이런 토끼를 그려볼 건데요. 이것은 진짜 간단해요. 일단 준비물은 더 간단해요. 빨리 4개. 아, 좀 더 색칠까지 갈 거니까 5개밖에 안 돼요. 일단 대고 그릴 원. 난 사인펜 감정색만 돼요. 샤프 또는 옆에 지게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준비하고 올게요. 일단 여기에 원 두 개를 그려줄게요. 일단 제가 좀 예시를 보고 그릴 거예요. 딱 여기 일단 여기다 그려줄게요. 이때는 연필이나 샤프로 그려주세요. 네. 네, 되도록이면 연필로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. 한 개. 저는 샤프밖에 없답니다. 연필이 없어요. 저 3인데. 됐다. 이렇게 하고 키부터 그릴게요. 이등신 토끼입니다. 이등신 토끼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등신이라는 단어는 원 두 개를 가지고 그린다는 그림이 대충 그런 그린 이등신 뜻이에요. 일단, 오, 죄송합니다. 여기 딱 길을 그려줄게요. 귀는 길쭉한 게 좋아요. 이때 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근데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더 정성스럽다고 생각을 하십니다. 또 한쪽 귀도 길쭉하게. 아,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이렇게 해주시고 좀 여기에 선을 좀 그어주시는 게 더 예쁘게 좀 이어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는가.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 다음 토끼는 눈코입 없나요? 눈코입 있잖아요. 눈코입을 그려줄게요. 일단 동그라미에 큰 동그라미 반? 반 하나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 또 이렇게 네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가로를 쳐주세요. 제가 이렇게 그렸었나? 네네네, 이렇게 맞네요. 잘못 그렸다. 원타형으로 그려버렸네요. 이렇게. 네 개 이상으로 하셔도 되고, 네 개 이하로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, 이렇게 그려줬어요. 그 다음, 이렇게 볼터치 느낌. 이렇게 좀 더 이쁜. 네. 볼터치도 넣어주고, 이렇게 길쭉한 타워, 원타형을 그려주시고, 일단 촉대기를 조금만 그어주세요.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엄청
좀 통통하게 그려줄게요. 너무 통통하다. 딱이 정도 적당해. 그래서 지금 안쓴게 무엇일까요? 잠깐만요. 좀 가릴게요. 안 가려졌네? 죄송합니다. 잠깐만 좀 가릴게요. 좀 이렇게 붙이죠. 죄송합니다. 이제 사인펜으로 이 라인을 그려줄게요.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. 이렇게 미리 이렇게 좀 그려줬는데요. 제가 원래 좀 삐뚤게 그려가지고 토끼가 삐뚤어졌는데요. 일단 여기에서 추가해야 될 것은 발가락. 토끼도 발가락 없나요? 선두 개만 그려줄게요. 작은 선. 이렇게 좀 이렇게 주신 다음에 색연필. 색연필이 진짜 중요해요. 색연필로 색칠을 해주겠습니다. 이것은 간단해요. 저는 저거랑 좀 전에 했던 노란색 토끼의 여자친구를 그린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일단은 전체적 바탕은 핑크색으로 해줄게요.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토끼는 남자예요. 여자 생각하고 그러는데 남자로 변해봤어요. 오늘 아침에 뭔가 말이 안 맞는가? 저 빠뜨린 거 하나 생겼어요. 예, 코에 이것을 빠뜨렸어요. 예, 너무 착하다 보니까 까먹었네. 저 망해봤어요. 여기다 원래 좀 어두운 색을 칠하려고 했는데 안 그랬구나. 여기 제가 전에 그리던 그림하고 헷갈렸어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, 대충 그 다음 시간에도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. 제가 하도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. 저는 혼자 그려요. 미술학원 그런 데안 다녀요. 이제 이거 노란색을 밑에 그렸던 원 있잖아요. 죄송해요. 하나도 안 밟았어요. 저 이렇게 색칠했고요. 이거 색칠하는 거 일단 색칠 단계예요. 근데 왠지 끊길 것 같아요.
이번에는 불터치를 보라색. 이 색깔 무슨 색인지 아시죠? 이 색깔로 칠해줄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렇게 됐고요. 제가 또 뭐 하나를 부탁드립니다. 이것은 귀 위에다 그려줄게요. 보시면 눈치채실 거예요. 저는 이런 토끼 그림에는 꼭 이런 것을 넣고 싶거든요. 이렇게 핀을 그려줬어요. 핀은 가운데는 이 색깔로 해줄 거고요. 어, 반대로네요. 아닌가? 이렇게 조합을 해줄게요. 죄송합니다. 앞으로 또 더 재밌는 영상 좀 내기. 배경이 몇 미터죠? 그래서 배경을 좀 초록색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배경까지 색칠하고 끝내겠습니다. 배경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안 봐.